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그냥 그 근린생활시설 물건이겠습니다. 따라서, 뭐, 오로지 월세를 받기 위한 하나의 빌딩, 작은 빌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에 526837, 526837호가 됩니다. 3월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 277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3억 8,259만 2,800원이고요.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6억 7,747만 1,000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89.9제곱미터, 약 87.69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694.02제곱미터, 약 210평 정도 됩니다. 199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생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대항력권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려워서 한다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를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경매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건물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대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85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재경매 물건입니다.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었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경매 물건. 따라서 입찰보증금은 최저금액의 20% 이상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부계역이고요. 이곳이 부평역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이곳이 이제 송내 IC가 되고요. 여기가 송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계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부계역 1번 출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여기 부계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위치 있는 바로 이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모습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이곳의 위치는 이렇고요.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측면이 되겠죠. 네, 옆쪽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곳은 주차장이 되어 있고 이 건물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고시텔도 있고 고시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 4층짜리 건물이네요. 부계 빌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위도 이렇게 상업용 건축물이
현재 있습니다. 옆에는 뭐 편의점도 위치해 있네요. 네, 여기 전기조명회사도 있고, 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보실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상에 이렇게 보시면, 네, 휴대폰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삼면이 도로죠. 전기 조명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경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로드뷰에서 봤던 물건이죠? 이 건물이 되겠고요.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측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옆으로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네, 도로에서 길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시원, 교회, 기타 등등이 현재 입주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옥상이 되겠네요. 옥상의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태양광 패널이 되겠습니다. 옥상입니다. 네, 옥상 부분이 되겠죠. 제시의 부분들도 좀 있는 것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1층의 주 현관이 되겠죠? 1층의 주 현관이 되겠습니다. 네, 1층 모습이고요. 네,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이건 이제 고시원 입구가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삼면이 도로로 되어 있는 땅에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옹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